네티즌들은 긍정적이기보다 부정적인 의견이 많은데요. 부정적 의견부터 보실까요? 이 XX, 홈플러스 단물 빨고 근로자 해고의 하이에나급. 이런 브로커짓 하는 것들이 돈을 너무 많이 번다. 결국 돈 굴리고 수수료 받는 인간들이. MBK가 기업 인수에서 희생당한 사람들이 몇인지 수도 없다. 300억 기부, 웃긴다. 기업 사냥꾼일 뿐. 이렇듯 사모펀드와 노동자 해고에 대해 부정적인 네티즌들이 압도적으로 많았습니다. 그럼 긍정적 의견도 보실까요? 이런 분 국민연금 회장으로 모셔봐라. 안 되면 고문이라도. 젊은 사람이 똑똑하니 재벌도 되는구나. 삼성 이길 사람 먹는 듯 하더니. 긍정적 의견을 주신 네티즌들은 모두 능력을 높이 평가하고 있었습니다.